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에디입니다. 보이시죠? IX12입니다. 네, IX12, 스펙트럼 IX12. 네, 제가 가장 오래 기다렸던, 그리고 가장 핫한 타입의 네, IX12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시 전부터 여러가지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많았던 조종기 중에 하나고, 뭐 조슈아라던가 뭐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라이브 스트림을 할 정도로 굉장히 핫한 조종기였어요. 스펙트럼 조종기 중에서 이렇게 뜨거운 기존에 출시된 어떤 조종기라도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나 어떤 열기가 있었나 싶은 예, 그런 조종기입니다. 샀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내 출고가는 그 수신기가 없는 모델이 69만원, 예. 수신기가 포함된 모델이 79만원, 미국 가격은 이제 수신기가 없는 게 599불이었나요? 예. 그렇고 수신기 있는 게 699불, 예.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Anyway, 예. 제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아직 너무 바빠서 이거 박스를 오늘 좀 그날 받은 날 처음 뜯어보고 어제 처음 뜯어보고 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리뷰를 하려고 열어서 살짝 세팅을 해봤지만 그래도 박스를 예, 뜯는 즐거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정식 수입품이고요. 그래서 모두 투국 정식 수입품이고 예,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박스를 좀 오픈을 하겠습니다. 어휴, 박스가 커갖고 공간이 안 나오네요. 책상이 좁은 책상이 사다 보니까. 자, 박스 뜯으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박스를 뜯었고 예. 이게 지금 충전을 하냐고 제가 열었어요. 이렇게 충전용 케이블하고 예, 충전용 아댑터. 이게 그 5V EA 출력이 되는 아댑터입니다. 5V에 EA. 그러니까 5V EA 출력되는 거면 이제 다 호환이 되겠죠. USB에 마이크로 5핀을 사용하니까 예. 그리고 기존에 핸드폰 쓰시던 거로 그대로 이제 조종기를 충전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조종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목끈, IX12 목끈, 예, 목걸이 끈이 있고 이렇게 들어보면 IX12 스티커와 이렇게 뭔가 좀 뭐 설명서 같은 간단한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DX9은 매뉴얼이 예, 두께가 이따만 했습니다. 예, 이따만한 매뉴얼이 DX9은 포함되어 있었는데 시대가 변하고 조종기가 변하니 굉장히 할랑할랑한 예, 뭐 내용물들이 들어있습니다. 뭐 보증서 이런 거 들어있겠죠. 예, 과감하게 도로 넣겠습니다. 왜 넣어도 되는지는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넣어두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이 조종기 예판하면서 어떤 스프링 교체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후타바 스프링으로 조정해주는 네,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저는 이 스펙트럼 특유의 약간 뻑뻑하고 쫀쫀한 느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생으로 날로 받았습니다. 자, IX10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좀 살펴볼게요. IX10이고 옆에 브라더격인 DX9입니다. 거의 닮았죠? 네, 똑같죠? 키 배치도 거의 비슷하고요. 뭐 여기 보면은 위쪽에 보면은 A, B, 그 다음에 바인드 키, 그 다음에 Knob, 그 다음에 이쪽에 뭐 G, H 있고요. 역시 C, D 키 배치 뭐 거의 트림 키, 그 다음에 로고 위치 형태, 안테나 모양은 좀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스틱,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있는 스틱은 예, 제가 따로 단 그 사제 스틱입니다. 예, 순정 스틱 달려 있는데 순정 스틱도 퀄리티가 좋게 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은색으로 바뀌었죠. 예, 트림키가 은색으로 바뀌었고 플라스틱이었는데 은색으로 바뀌었고 액정이 달라졌고 버튼이 여기 이제 롤링해서 쓰는 누르는 이런 버튼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왜? 얘는 터치스크린이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5.1이 깔려있는 예, 최초의 조종기라고 하겠습니다. 예, 안드로이드 5.1이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을 이
거의 다 쓰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 더 익숙하고 좋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가 내장된 조종기입니다. 그리고 그 좀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쪽에 네, 제가 도구를 쓸게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홈들이 좀 보입니다. 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홈들이 보이고 얘네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뭐냐? 네, 전면에서 텐션을 조종하는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트가 이렇게 박혀 있죠. 이렇게 볼트가 잡혀 있어서 뭔가 조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매뉴얼을 다 숙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하고 그냥 같이 뜯어보면서 저도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확인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외관이나 뭐 이런 것들은 DX9 쓰던 거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서 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리뷰를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점차 예, 조금씩 뭔가 조금 더 제가 좀 더 공부하고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써 있었는데 인텔리전트 라디오라고 써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라디오 이렇게 써 있고 DSMX 그 다음에 뭐 이거 지원하는 거 그 텔레메트리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 로고가 보이고 버튼은 눌러서 켜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기존에 이런 이 슬라이딩 스위치 방식으로 온오프가 됐었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켜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스로틀 내릴게요. 바뀌었고 제가 이런 거 그거 그 여러분 빔 사이에 이런 그저 뭐야 토글 스위치 커버 이렇게 많이 좀 달아놓고 썼습니다. 제가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스탠드도 썼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트레이너 코드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위치가 있었죠. 트레이너 코드하고 연결하는 위치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키가 두 개 있죠. 이렇게 네, 전원해서 키가 이렇게 빡빡했었나요? 정말 안 썼군요 제가. 네, 정말 안 썼습니다. 뒷면을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살짝 뒤집어서 보시면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거의 비슷하죠? 가장 크게 달라진 점 뒷면에서 뭐가 달라졌냐면 트레이너 코드 연결하는 부분이 안 보이죠? 네. 트레이너 코드 연결하는 게 없습니다. 네. 없어요. 대신에 이제 헤드폰 단자가 이어폰 단자가 있고 여기 뭐가 있냐 여러분 크로스파이어라든지 외장 모듈을 확장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멍 4개 보이시죠? 그러니까 확장 모듈을 홀더를 달아서 고정할 수 있는 이런 그 나사 홀이 4개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큰 변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리튬 이온 6000mAh 짜리가 들어있습니다. 6000mAh 짜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1셀이죠. 왜냐하면 그 2000짜리 리튬 이온 제 생각엔 18650 배터리 3개를 해서 2000짜리 3개를 맞춰서 직렬로 연결을 하면은 직렬이라고 해야 되나요? 병렬로 연결을 해서 예, 이렇게 출력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있고 기존의 몹쓸 예, 스펀지 고정 방식은 아주 원래 그랬던 것처럼 스펀지 고정 방식은 연결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터 방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커넥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기존에 쓰던 배터리들하고도 뭐 크게 무리 없이 호환할 수 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6000mAh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게 안드로이드고 컬러 액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용량이 커져야 되겠죠. 기존의 배터리는 이렇게 저는 이제 사제 배터리 뭐가 이렇게 먼저 많은지 네, 사제 배터리를 넣어서 리튬 폴리머 4000짜리를 2셀 4000짜리를 여기다 쓰고 있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DX9의 순정 배터리는 어이구 이게 좀 뚱뚱해요. 배터리가 뚱뚱해서 잘 안 닦입니다. 이렇게 안 닦였었나요? 좀 뚱뚱해서 잘 안 닦입니다. 사제 배터리가 참고로 DX9의 순정 배터리는 이렇게 7.4V 짜리 이런 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 입력 전압이 훨씬 더 낮아졌죠. 3.7V를 쓰고 여기는 7.4V를 쓰고 이것도 리튬이온 배터리 2000mAh짜리가 있으니까 뭐 대략 하면 뭐 2셀로 되는데 리튬이온 2개 이렇게 해서 썼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2000짜리 2개를 연결해서 직렬로 연결해서 7.4V 만들어갖고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썼었는데 전압은 낮아지고 네, 대신에 용량이 커진 네,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얘도
배터리 고정할 때 이렇게 감싸서 그렇게 넣었던, 예. 이, 참, 그, 에바폼이죠, 이건. 이거 고압축 스펀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스펙트럼 사는.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 이거 좀, 저도 이제 사제 스틱을 바꿔놨었는데, 요게 사실 순정 스틱이거든요. 얘가 그 순정 스틱이거든요. 손잡이. 요건데, 조금 더 간지나게 은색으로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커팅은 상단 쪽에 이렇게 이제 커팅은 좀 더 날카로워졌어요. 사제처럼 굉장히 날카로워져서 손끝에 걸리는 맛이 좀 있습니다.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낮게 놓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새 좀 낮춰놓고 쓰는 습관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만. 자, 이야기가 10분이나 갔네요. 자, 외관만 보는데도 10분 갑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느낌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스틱 레인지가 조금 좁아졌다 그럴까요? 이 스틱 레인지가, 예, 이쪽이 더 올라가고 이 스틱 레인지가 좀 더 좁아진 느낌? 예, 듭니다. 아, 원래 이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보는 느낌은 조금 덜 올라가는 느낌. 더 내려가고,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도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얘가 스틱 높이가 지금 또 조금 더 낮게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더 작은 손을 쓰시는 분들에도 분들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 두께는 뭐 그대로지만 예,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조금 뭐 레인지가 좀 작아졌다. 스틱 레인지가 예, 짐벌 전체가 예, 좀 뭐 스틱 레인지를 좁혀놔서 쓰기 좋게 했다 뭐 이런 느낌 들고요. 상하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 스로틀키 상하는 굉장히 부드럽고 지금 기본 세팅 그대로는 굉장히 쫀쫀합니다. 필요하시면 요런 여기 열어서 이렇게 매뉴얼 보시고 장력은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력 조정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길게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참고로 얘는 이렇게 접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얘 그 DX9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있고 얘도 여기 안테나 하나 아마 여기 안테나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쪽에 안테나가 원래 쟤도 이렇게 안테나가 하나 들어가 있고 하나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이 없거든요. 리니어 안테나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다이폴 안테나라고 하죠. 다이폴 방식 안테나가 이렇게 두 개 정도 들어가 있는 방식입니다.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아, 스티커 뗄게요. 네, 요거 뗐던 거니까 질문 좀 묻는데 요 액정 보호 필름은 어떻게 좀 적당한 거 하나 사서 붙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원을 살짝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들어갑니다. 네. 자, IX12 보시고 살짝 조금 당겨 볼게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쪽을 보여드릴 게 많아요. 아, 멋있게 불이 들어오죠. 아, 이게 컬러 디스플레이의 힘입니다. 예, 여러분, 컬러 디스플레이의 힘입니다. 이게 대략 4인치 정도 된다고 해요. 요 크기가 핸드폰 한 4인치, 그러니까 아이폰 4 그 정도 크기보다 조금 넓은 느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운영 체제가 안드로이드 5.1이에요. 사실 그거보다 높은 걸 쓸 이유도 없고 이게 태블릿 베이스에 나온 OS다 보니까 다양한 디바이스 붙이기에 적합한 OS라 아마 이걸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스템 설정에서 해봤는데 OS 업데이트는 일단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안드로이드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어플리케이션들이 쫙 있습니다. 네, 기본 어플리케이션들이 쫙 있어요. 이 어플리케이션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지고 뭐 필요하신 어플리케이션들 하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 에어웨어라는 앱이 깔려 있고 앱이 그 전원이 들어오면 이게 먼저 실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 구동 앱으로 에어웨어가 실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앱을 조종기가 켜지면 잠깐 있다가 이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종기 딱 기본 화면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기본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재밌죠? 저도 매우 요 화면을 보고 막 매우 재밌었습니다. 일단은 여기선 빠져나갈게요. 일단은 그냥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환경 설정보다는 환경 기본적인 정보를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홈 버튼을 눌러서 살짝 드래그해서 내려서 이렇게 하면 여기 홈 버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고 이거 아시죠? 창 전환하는 키가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백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존에 안드로이드 쓰셨던 방식하고 거의 비슷하게 쓰실 수 있고 설정하면 이렇게 나오셔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일 중에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플레이스토어로 가셔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가셔서 여기서 한글 키보드를 찾는 겁니다. 이게 기본 키는 영문으로 되어 있고 시스템 설정에서 한글화를 하더라도 한글 키보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코리안 한국 치면 한국 구글 한국어 입력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요 한국어 입력기가 입력 방법 선택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꼭 한국어 입력기를 선택을 하시면 써서 하시면 되고 이거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아 뭐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설정 들어가서 예, 와이파이 잡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종기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됩니다. 예. 와이파이 블루투스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테터링 해갖고 얘로 인터넷도 할 수 있고요. 뭐 앱을 다운 받거나 앱을 OS를 업데이트 할거나 이런 기능들이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온 하시고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인터넷 공유기를 연결하시거나 혹은 핸드폰 테터링을 이용하셔서 밖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 연결되어 있는 상태니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 업데이트 빠져나갈게요. 한국어 입력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한국어 입력기 설정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다 적이라서 예, 기본적인 앱이라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 한국어 입력기는 꼭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설정에서 언어 입력이 안 되니까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외장 메모리 카드를 이렇게 지원합니다. 여러분 외장 메모리 카드를 지원하니까 필요하실 때 이렇게 외장 메모리 카드 꼽아서 뭐 갤러리 가갖고 확인하실 수도 있고 조종하다가 이메일 확인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예, 급하면 여기서 이메일도 체크하시고 지도도 보시고 네이버 지도 이런 거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행한 지역에 핀을 꼽으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뭐 동영상도 플레이해서 볼 수 플레이어 있죠. 동영상도 보실 수 있고 심심하시면 유튜브도 까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얘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소형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조종기에서 이런 화면을 본다는 거 참 예,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예, 위젯으로 가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에어웨어 이 에어웨어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얘는 필요하시면 앱스토어에 가서 업데이트를 해서 쓸 수 있다. 예. 복잡하게 메모리 카드 꼽아갖고 리부팅 해갖고 하실 필요 없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에어웨어를 설치를 하시고 업데이트를 하시면 예, 조종기 업데이트가 된다. 아, 이런 거 센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거를 센세이션이라고 하고 늦었죠. 이미 아이폰은 뭐 지금 10X까지 아이폰 X 10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벌써 10년 안드로이드 그 운영체계가 오픈된 지도 거의 한 7, 8년 정도 된 거죠. iOS가 먼저 나오고 좀 늦게 나왔으니까 그런 시대임을 감안한다 그러면 조종기에 이런 게 반영된 건 좀 예, 늦은 감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본 모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기본 모드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에어웨어를 설치를 하면 자, 소리가 좀 바뀌죠. 재밌는 점 몇 가지 이제 인터페이스를 살짝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뭐 조종기 구동 시간이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그 바인딩 상태가 나오고 조종기 배터리 전압 그 다음에 선택한 기체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예, 자기가 선택한 기체를 이렇게 본인 사진을 예, 기체 사진을 올려서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거를 굳이 파일을 뭐 메모리 카드 넣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귀찮으면 와이파이 연결해갖고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불러다가 이렇게 씌우면 됩니다. 예. 굉장히 좋죠.
뭐 타이머, 여러분 스틱에 반응하는 타이머, 네, 이렇게 있고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뭐 이제 음성은 그 안드로이드의 언어 설정에 따른 TTS 기능, 텍스트 투 리드 기능, 스피치, 텍스트 투 스피치 기능을 이용해서 음성을 이렇게 재현해 줍니다. 재밌는 건 한글도 읽어주고 영어도 읽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네,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설정해서 여러모로 쓰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시스템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 세팅에 들어가서 보면 시스템 컨피규레이션 있고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에 들어가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시리얼 넘버와 뭐 레지스터 뭐 US 뭐 있죠. 근데 여기 레지스터 트랜스미터가 있습니다. 레지스터 트랜스미터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 스펙트럼사 계정에 들어가서 연결해서 바로 이 기계를 바로 등록해 줍니다. 웹사이트에서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시리얼 넘버를 입력할 일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이 기체 이 조종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사는 계정이 등록되어 있어야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정 연결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 컨피규레이션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뭐 조종기명, 모드, 뭐 이런 모드 설정, 언어 설정. 참고로 아직은 이 앱에서 한글 설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조종기 배터리, 로우 배터리 알람 해서 이렇게 배터리 로우 이렇게 있죠. 이런 거 재밌습니다. 배터리 없을 때 한글로 써놔요. 밥 주세요. 뭐 이렇게 쓰면 밥 주세요라고 읽어요. 실제로. 네, 그런 거 재밌고. 리셋 all 모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은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면 그냥 바로 받아서 이렇게 매뉴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탭하면은 여러분 북마크를 하거나 검색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박스 오픈했을 때 매뉴얼이 매우 작은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예, 좋죠. 이런 거 필요할 때. 여기 있네요. 라쳇 셋 스크류 해갖고서 이렇게 풀면은 여러분 텐션 조정하실 수 있어요. 어드저스터 짐벌 센터링 스크류, 뭐 짐벌 센터 조정하는 스크류고, 뭐 센터링 스크류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스로틀 리미팅 스크류 스위치 해갖고 스로틀 리미트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매뉴얼 필요하시면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누르면 뒤로 빠져나가죠. 백버튼 눌러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누르면 스틱 캘리브레이션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넘어갈게요. 그런 것들이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모델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펜 버튼 있는 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프로시드 이거 살짝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모델 유틸리티로 넘어갑니다. 모델 유틸리티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카테고리를 하나 선택을 하고 눌러서 Add New Model 해서 뭐 디폴트나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고 나면 이렇게 정보가 넘어와요. 안 넘어오네? 네, 안 넘어오네요. 디폴트로 해야 되겠네요. 네, 템플릿이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템플릿에서 Add New Model 디폴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크래프트 타입 선택하는 거 있죠? 근데 저희는 드론 하니까 멀티로터 선택을 합니다. 멀티로터 선택을 해주고 크리에이트 하면 이렇게 약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파일 복사하고 생성하고 뭐 이런 기간이 있어서 이 프로세스가 지나가야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데이터 생성하는 방식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참고로 이 조종기에는 약 8기가 정도의 메모리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고 스펙상으로는 쿼드코어 프로세서가 모바일 프로세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제조사가 어딘지는 아직 확인 칩셋 제조사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멀티로터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필요하신 거 모니터 채널 카운트 채널 몇 개로 할 건지 기체 이름 뭘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이 기체를 조종할 때 디스플레이를 오프 할 건지 온 할 건지 설정하는 시간 있고 밝기 조종하는 거 있고 누르면 네, 이렇게 여러 사진, 네, 갤러리에 사진들 있는 거, 요거 여기 기본 기체들이
이렇게 있네요. 이게 무슨 합이었죠? 여기 그 사진이 있는데 pick up from the gallery에서 저는 네, 요거를 하나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시 모델 선택하고 들어가셔서 여기서 보면 모델을 복사하거나 리셋하거나 모델을 델리트 하실 수 있습니다. 델리트해서 삭제할게요. 가장 좋은 거는 자기 본인이 쓰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을 한 대를 지정해 놓고 나서 그냥 복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Select Active Model 하면은 이제 모델 Select Active가 되겠죠. 네, Select 해서 이 모델을 기본 모델로 다시 Select를 해줍니다. 오케이. 아이고. 그래서 Select를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메인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여기서 Proceed. 액티브 모델 액티브 이게 가끔 뭐 이런 정보들이 생성하거나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어떤 펌웨어나 이런 것들이 안정화 됐는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모델 선택하고 필요하시면 요거를 듀플리케이트 모델 해갖고 듀플리케이트 해서 저는 이제 거의 비슷한 설정을 쓰고 조종기 설정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모델 선택을 해서 했습니다. Error according error model. Please retry operation again. 왜일까요? Duplicate 하는데 duplicate 복사하는데 에러가 났습니다. 이거 버그인가요? 아직 좀 뭔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카피 가서 이름을 좀 바꾸고. Select Activate 모델.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을 액티베이션 해줘야 되는 이런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네요. 네, 이런 프로세스를 좀 타는 것 같습니다. 이름을 좀 바꿀게요. 어쨌든 같은 조건으로 사용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설정값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 XB 230을 매핑할 겁니다.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좀 바꿔 볼게요. 갤러리에서 네, XB 230 해서 완료가 됐죠. 네, 완료되면 다 가볍게 나가줍니다. 그 모델 셀렉트 했고 이 모델 셀렉트 했고 네, 셀렉트 액티베이트 모델. 이게 왜 이러냐면 조종기의 어떤 그 레인지 값이라든지 믹싱 값이라든지 혹은 보이스 TTS 명령 정보 같은 것들을 살짝 홀드해 놓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그래서 메인 화면에 들어갔을 때 이 정보들을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시간 지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모델 어저스트에 들어가면 서버 셋업, 믹싱 뭐 이런 거 쭉 있는데 포워드 프로그래밍, 모터가 시퀀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존에 DX9이라든지 기존 조종기에서 쓰던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신 대로 세팅을 하셔서 쓰면 됩니다. 뭐 비디오 TX는 여기 기존의 DX9에도 있었던 기능인데 이렇게 보면은 뭐 이제 채널, IRC, 샤크 이렇게 해서 요거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퀀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모델 셋업에 가갖고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익숙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뭐냐면 여기 어디 갔지? 어디 갔냐? 프레임 레이트 애널로그 스위치 서버하고 예, 제가 아까 알았는데 예, 여러분들한테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확인해서 간단한 거 오디오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디오 이벤트가 있고 오디오 이벤트로 가면 스위치 체인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렇게 뭐 많이 쓰는 것들이 뭐 시스템 사운드 이런 것들을 여기 들어가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거 말고 플라이트 모드 셋업이 있는데 네, 플라이트 모드 셋업이 있습니다. 플라이트 모드 셋업에 가서
자꾸 올라가네요. 롱 탭을 하고 플라이트 모드 셋업에 가서 어떤 키를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첫 번째 키, 두 번째 키 어떻게 쓸 것인가 하고, 모드를 바꿀 때 소리가 날게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큰 모드, 저는 지금 이쪽 키에다가 여기에 G키에 플라이트 모드 셋업을 선택해 놨습니다. 3단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앵글 모드, 아크로 모드, 호라이즌 모드, 이거 일부러 한글 입력한 거예요. 네, 일부러 한글 입력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꾸면 앵글 모드, 아크로 모드, 호라이즌 모드, 네,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아크로 모드, 앵글 모드, 아크로 모드. 여기서 필요하시면 여러분에서 톤 바이브, 여기서 보이스 바이브 해놓으면 호라이즌 모드, 아크로 모드, 네, 이렇게 진동도 같이 옵니다. 네, 이렇게 진동도 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보이스나 뭐 톤, 그다음 띡삑삑 소리가 나는 거 있죠? 그거 갖다가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키보드를 제가 한글 키보드를 해놨죠. 이게 조금 불편해요. 이게 약간 턱이 있어서. 그럼 한글 키보드 나오면, 그래서 한글로 그냥 앵글 모드, 예, 예, 앵글 모드. 앵그리 모드. 오타네요. 예. 블루투스 키보드 갖고 계신 분들은 연결하셔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루투스 지원하니까 페어링 하면은, 예, 지원합니다. 그렇게 필요하시면 여기 마크로에 가셔가지고 이거 에디팅 해서 하셔서, 예, 마크로에서 에디팅 하셔서 갖고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주 쓰는 키워드 이렇게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크로 사용하시는 방법들, 매크로죠, 매크로. 네, 매크로 지원하는,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좀 빠져나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하면 앵그리 모드. 앵그리 모드가 됩니다. 앵글 모드인데 앵그리 모드. 마크로 모드. 마크로 모드. 호라이즌 모드. 네, 이렇게 해서 바꿔서 쓰실 모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쪽에 나가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캔슬하고, 이 정도로 기본 세팅이, 이제 박스 오픈하고 기본 세팅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시보드 모니터 이렇게 하는 거 부분들 있죠. 그리고 시스템 세팅 가갖고서 뭐 필요하신 기능도 쓰시면 되고, 모델 셋업에 가갖고 뭐 바인드 레이트, 프레임 레이트 이런 거.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레임 레이트가 여기가 보통 DSMX가 11하고 22, 요거하고 오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트 여러분 필요하신 경우에 변경해서 쓰시면 되고, 보통은 오토로 쓰면 되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뭐 트레인지, 레인지 테스트는 이거는 아실 거예요. 풀파워 해갖고서 뭐 이렇게 해갖고 키 바꿔갖고 테스트하는 기능,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RSSI 신호 강도 이런 거 체크하는 기능이고, 오디오 이벤트, 뭐 에어크래프트 사이버,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말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거에 따라서 변경해서 쓰시면 되고, 채널 어사인은 기존에 본인이 세팅했던 것들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채널 어사인 가갖고 키 매핑 하셔서 쓰면 된다고 보면, 매핑을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X 포트 어사인먼트 이렇게 갖고 필요한 대로 설정해서 바꿔서 쓰시면 돼요. 저는 제가 기존에 쓰던 DX9에서 쓰던 키 매핑을 예, 그대로 재현해서 적용해 놨습니다. 뭔가 변경하기가, 예, 조금 어색해서. 사실 그 이상 키도 잘 안 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이렇게 플리킹해서, 저 IT 쪽 일하거든요. 예, 이런 거 플리킹이라고 합니다. 예, 예, 플리킹해서 여러분들 인터페이스 쓰실 수 있다는 점 아직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은 오늘은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바인딩 하고 기체 실제로 설정하는 거, 연결하는 거, 요거 재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무려 35분이나 찍었습니다. 일단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좀 적응을, 어떤 인터페이스나 이런 거 적응을 해봐야겠지만, 기존에 DX9을 사용하시던 분들이라 그러면 뭐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 외관상으로 혹은 조작감이 뭐 크게 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 트림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쓰실 수 있으니까, 한번, 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스타트.
네. 재밌죠? 네, 이런 소리도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DX9과 많이 닮아있지, 형제지만 가격은 두 배가 넘는다는 점, 두 배 가까이 한다는 점. 아니죠. 얘도 싼 건 아닙니다. 얘는 DX9 블랙 에디션이 지금 국내에서 박스 없는 거, 박스 없고 조종기만 있는 게 한 48만원 정도 하는 거니까 사실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예, 12채널임에도 오히려 얘가 저렴하게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얘가. 예, 그래서 상급 모델임에도 예, 조금 그 가격 갭이 오히려 좀 비슷하게 나왔고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예, 비슷하죠. 예, 퀄리티는 오히려 더 좋다고 느낌이 들죠. 그 블랙 에디션의 그걸 그대로 예, 가져왔으니까. 예, 일단 오늘 IX12 리뷰 첫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예, 잘 선택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넘어야 될 사안이라든지 혹은 또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예, 그 실제로 바인딩하고 연결해갖고 컨트롤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늦은 시간, 이 시간 금빛 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